안녕하세요. 리뷰엔 이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 시리즈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아라리에서 출시한 맥세이프 케이스 세 종류를 싹 다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케이스는 아라리 듀플 M 아머입니다. 듀플 M 아머는 단단한 PC 소재와 유연한 TPU 소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투명 케이스입니다. 뒷면이 아주 투명한 클리어가 아닌 뽀얗게 비치는 반투명 디자인으로 만졌을 때의 촉감도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테두리는 충격 흡수에 강한 TPU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슬림하게 설계하여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측면과 후면에 세 개의 각기 다른 패턴 디자인으로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격에 약한 모서리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을 때 가벼운 느낌이 나서 측정을 해봤더니 31g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얇고 가볍지만 밀리터리 그레이드 드롭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듀플 M 아머의 맥세이프는 자석을 케이스에 부착한 방식이 아닌 폴리카보네이트 판 안에 자석을 내장하여 자석이 떨어지거나 할 걱정이 없습니다. 만져보면 앞뒷면 모두 그 어떤 것도 만져지지 않고 매끄러운 상태라서 기기와의 마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맥세이프 자석은 N52 등급의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으로 다양한 맥세이프 악세사리들을 강력하게 부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부분은 절개형 버튼으로 편안하게 눌리는 느낌이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오픈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6 프로와 프로 맥스용은 화이트와 그린, 블랙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맥세이프 부분까지 올 화이트 컬러로 아이폰 16 프로 화이트 티타늄과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블랙과 그린은 맥세이프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블랙은 올 블랙으로 씌웠을 때 액정 부분과 더 일체감이 느껴지면서 시크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린 컬러는 좀 더 유니크하면서 개성 있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듀플 M 스탠드인데요. 듀플 M 아머에 맥세이프 스탠드 거치대가 합쳐진 제품입니다. 기본적인 기능과 특징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듀플 M 아머 제품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맥세이프 자석 부분인데요. 맥세이프 링 형태로 되어 있어서 들어 올려서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부분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습니다. 25도에서 105도까지 원하는 각도로 고정할 수 있는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되어 다양한 각도로 조절하여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360도 회전도 가능하여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 형태로도 다양한 형태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 부분도 빡빡한 형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딱딱딱딱 걸리는 방식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각도와 회전이 가능해서 스마트 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손가락을 끼워서 들고 사용 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납작한 형태의 링이라서 사용 시 모서리 부분에 손가락이 닿게 되면 조금 아픈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별도의 스마트 링 부착 없이 케이스 자체의 기능만으로 스마트 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편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링 거치대 부분에 맥세이프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맥세이프 악세사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맥세이프 무선 충전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듀플 M 스탠드는 순도 높은 자석을 사용하고 자석의 가운데가 단절되어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는 맥세이프 충전 시 발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메탈로 되어 있으면 발열이 심해져서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열을 최소화하여 맥세이프 무선 충전도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 맥세이프 충전을 해보면 아무래도 일반 맥세이프 케이스보다는 발열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것 같지만 이상 없이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게는 42.5g 정도로 아무래도 듀플 M 아머보다는 조금 더 살짝 무겁습니다. 듀플 M 스탠드는 블랙 컬러,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용으로만 출시가 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듀플 M 에어입니다. 듀플 M 에어는 마치 튜브처럼 테두리가 빵빵한 에어캡으로 둘러싸여 있는 투명 케이스입니다. 뒷면은 단단한 PC 소재로 투명한 클리어 케이스이고 측면은 TPU 소재, 충격 흡수 에어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충격 흡수 능력이 탁월하고 둥글둥글한 형태의 모양이 아주 매력적인 케이스입니다. 굴곡이 있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됐고 말랑말랑한 소재라서 누르는 재미도 있고 적당한 텐션감이 있어서 그립감도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360도로 둘러진 에어캡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밀리터리 그레이드 드롭 테스트도 통과하였습니다. 버튼 부분은 오픈형이나 절개형이 아닌 별도의 버튼이 다른 컬러로 되어 있어서 누르기도 편하고 포인트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 부분은 오픈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미끄러지듯 사선으로 처리하여 손가락을 올렸을 때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듀플 M 에어도 강력한 N52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있어서 맥세이프 악세사리와 호환하여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듀플 M 에어는 라이트 그레이와 핑크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특히 핑크 컬러는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6 프로 데저트 티타늄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닐까 합니다. 라이트 그레이 컬러도 진하지 않은 은은한 그레이 컬러로 어떤 아이폰 컬러에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테두리가 좀 더 두꺼워 보여서 무거울 것 같지만 에어캡 디자인으로 공기가 들어있어서 무게가 45g 정도로 생각보다 좀 더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6 시리즈 케이스로 RRE 제품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맥세이프와 강력한 보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볍고 슬림한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듀플 M 아무르, 여기에 회전형 킥스탠드까지 내장하여 자유로운 거치와 그립까지 원하신다면 듀플 M 스탠드를, 동글동글 귀여우면서도 보다 강력한 보호력을 원하신다면 듀플 M 에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